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130% 저주로 공장매 화이퍼 모드 클리어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중에서 가장 저주를 높게 찍을 수 있는 라마 캐릭터로 공장매 화이퍼 모드 깨보기 해볼게요. 이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그 힘든 거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go do it! 일단은 130% 저주답게? 애들 이속이 굉장히 사악하네요.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뭐지? 왜안 깨지지?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안 죽지? 아니, 얘네 이속 왜 이래,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카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뭐야, 뭐야? 깨달았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구나. 그 개발자 의도 파악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하면 깰수 있다. 아, 오케이. 굿. 포인트를 깨달았어요. 자석을 빼야 돼. 내가 보기엔. 진짜 이거 혁명입니다. 자석을 빼야 됩니다. 부활해주고. 천천히. 미노타우로스 조심해주면서. 이거 그냥, 뭐야? 아니, 뭐예요? 아니, 씨.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아, 네, 나 진짜 깨달았다. 그 데이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중. 예. 가보자. Let's go do it! 일단 시작부터 난리도 아닌데, 여기서 만화의 노래 먹어주고. 만화의 노래 먹으면 부금이 바뀐다는 거. 기동은 먹어주고요. 시계 바늘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쿨감 챙겨주고. 템 되게 잘 뜨는데? 킹인가? 드디어 적기인가, 이게? 깰만하다, 이거. 여기서 성수 먹어주고요. 성수는 무조건임. 제 생각엔 진짜 1티어 무기. 잡아주면서. 여기서 만화의 노래 범위 증가. 맵에 있는 아이템은 제 생각에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패시브 다 채워 먹으면 될 듯? 급하게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패시브 채우고, 라보라를 빨리 업해주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이130% 저주 깨려면은 월계수 시계바늘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월계수 시계바늘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 깼다고 봐도. 쿨타임? 초반에 쿨타임을 많이 찍어주면 되게 편해요. 내 체감상 편한 것 같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다, 지금. 의외로 템이 잘 떠주고 있다.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그렇지. 성수 좋아요. 성수 2렙. 도끼 3렙. 이게 원래 좀 기본 무기가 잘 뜨나? 뭐, 그 레벨업이나 상자에서? 도끼만 계속 떠. 추가 투사체 먹을게요. 반지는 좋으니까. 이제 복제 반지 같은 경우는 투사체 증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무기 레벨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챙겨줘야 된다. 여기서 시금치. 저주는 좀 이따 먹자. 힘 먹어주고. 지금 저주 먹으면 못 버틸 듯. 만화의 노래가 근데 진짜 초반은 진짜 좋다. 애들 못 다가오는데? 여기서 기도문. 아, 버틸려면 시계바늘이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성수라도 빨리 레벨업 시키거나. 기도문. 여기서 월계수. 그렇지, 드디어 나왔다. 이제 시계바늘만 나오면 무기는 다 먹음.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브레이서를 먹긴 아 브레이서 먹자. 이제 남은 패시브는 그 주문 속박기라 저주 먹어주면 돼요. 이제 저주 뜨면 저주 먹어야 할 듯? 칸이 이제 두 칸밖에 안 남아서 주문 속박기 너무 좋고 지금 3분밖에 안 됐는데 템을 너무 골고루 먹었나? 템 10개를 먹었네. 좀 과하게 골고루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물리치면서 미노타우로스가 좀 체력도 단단하고 다른 몬스터에 비해 이속도 빠른 것 같아요. 나이스 컷. 성수 3렙. 아직은 버틸만 해서. 만화의 노래가 진짜 초반에 좋다. 만화의 노래 송 오브 만화. 빨간색 고서 이런 거 챙겨주고. 아직 여유롭죠? 도끼 먹을게요. 도끼도 이제 7렙 찍으면은 되게 좋아서. 7렙 찍으면 관통이 또 추가돼가지고. 거의 뭐 도끼 하나당 5마리인가? 5마리. 7렙. 도끼는 7렙 찍어주고. 이러면 도끼도 쓸만하지. 아이, 편식 안 하죠. 나 근데 저 어릴 때는 편식했어요. 나는 어릴 때 내가 편식을 안 한다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편식을 좀 해왔다는 거. 특히 이제 제가 카레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카레에 피망을 넣는 거야. 이제 건강 챙기게 해주려고. 내가 엄마한테 이제 아 엄마 나 카레 피망 나 못 먹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제가 카레랑 짜장을 좋아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카레 짜장 할 때마다 피망을 넣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나중에 커서는 그냥 먹어? 막 좋아서 먹는다기보단 이제는 막 그렇게 맛없지 않다 해야 되나? 어렸을 때 진짜 피망 안 좋아했는데 맛이 없었는데 아예 입맛이 변한 건가? 스펠바인더 주문 속박기 좋아요. 성수 찍어주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조개를 싫어했어요. 조개 그 특유의 향이 있거든? 그래서 조개를 진짜 안 좋아했는데 내가 얼마나 싫어했냐면 학교 급식으로 그 미역국이 나오는데 그 미역국이 조개가 들어가. 그럼 그 미역국 안 먹었어. 국물에서 조개 향이 나가지고 그 특유의 바다 향이 있거든요? 조개에서만 나는. 그래가지고 그 미역국 안 먹었었지. 근데 요즘은 시계바늘 먹어주고 쿨템. 근데 요즘은 조개구이 하면은 개처럼 핥아 먹는다. 키조개 그 껍질까지 핥아 먹는다. 조개구이 먹으면 없어서 못 먹지 이제는. 조개는 이 입맛이 변한다니까 크면 클수록. 아 조개하니까 진짜 그 조개구이 땡기네. 요즘은 조개구이도 되게 맛있게 하더만 특히 희조개가 뭐 치즈 뿌리고 토마토 소스 뿌리고 그러더만. 여기서 월계수 이제 생존템을 진화시켜줄게요. 슬슬 애들 안 죽으니까. 아 생선은 늘 좋아했습니다. 생선은 늘 좋아했지. 고기류는 생선도 바다의 고기이기 때문에 거의 뭐 나올 때마다 좋아했지. 특히 갈치를 좋아했어요. 갈치 이제 소금 간 해가지고 딱 먹으면은 그만큼 맛있는 게 없었는데. 갈치도 안 먹은 지 꽤 됐다. 근데 생선류들은 약간 소금 간 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 고등어나 뭐 다 맛있는 것 같아. 갈치나 고등어도 좋아하지 내가. 와! 아니 미쳤다. 황금 상자? 와 미쳤고 만화의 노래 성수 나왔고 쿨감까지. 아 생선 뼈 갈치는 그래도 뼈가 그렇게 막
생선류들에 비해 뼈 바르기 좀 쉬운 타입이긴 한데, 갈치는. 살도 부드럽고. 근데 사실 그거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 생선 드실 때 생선 뼈 때문에 이제 가시 때문에 호불호 갈리시는 분들 많더라.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빙선서 먹어주고. 멸! 근데 생선 뼈 때문에 안 먹으면은 장어는 드실만 하겠는데? 장어는 거의 뭐 뼈를 바르고 나오니까 장어는 좋아하시겠는데? 여기서 시계바늘. 시계바늘이 클리어의 핵심이다. 시계바늘 갑시다. 성수 메스터. 마지막 패시브템은 저주를 먹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나오네. 시계바늘. 무조건 시계바늘부터. 만화의 노래. 와, 체졸 나이스. 상자 너무 잘 뜨는데? 깨겠는데 이거? 만화의 노래. 아, 네, 저주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주 안 나오면 리해야 되거든요. 아직 새로 고침 한번 있긴 한데 저주가 나와줬으면 좋겠네. 빨간색 보석 다 먹어주면서 만화의 노래. 일단 10분 버텼고. 아까 저주를 먹을 걸 그랬나? 시금치 먹지 말고. 나이스! 드디어 나왔고. 이런 뭐 나이스 굿. 만화의 노래 레벨 8 아주 좋아요. 이러고 이제 자석을 먹으러 갑시다. 제가 보기엔 성수부터 진화시키는 게, 성수가 지금 말렙이거든요. 가이드 보기 눌러주고. 이제 지도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지도가 이 신 공장 맵에서 뜹니다. 그래서 이 맵에서 뜬 지도를 먹어주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지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시계바늘 먹어주고. 와, 근데 진짜 만화의 노래가 마늘 상위호 아니야. 넉백도 마늘보다 좋고. 이거 이제 마늘 쓸 이유가 없었는데? 마늘의 메커니즘을 변경시켜줘야겠는데? 근데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해. 만화의 노래가 확률이 마늘보다 뜰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근데 체감상 잘 뜨는 것 같긴 하지만. 월계수 충전해주고 보스 잡아주자. 뭐야. 사신 나왔고요. 사신 조심하고. 나이스. 일단 만나자 진화 완료. 실드 때문에 사신 버틸만 하죠? 획득해 주고. 빨간 보석 먹어주고. 월계수. 애들 막 뚫고 들어오네. 기도문. 시계바늘 마스터. 기도문 월계수 마스터. 힘 마스터. 기도문 마스터. 이러면 거의 다 마스터 했지. 12분인데 거의 다 마스터 했네요. 말이 되나 이게? 이런 아이템들 굳이 다 먹을 필요 없다는 거. 왜 와이? 맵에서 자석 아이템 한번 뜨면은 되기 때문에. 주문 속박기.
함정 일부러 밟았는데 안 나오고. 이제 갑옷 먹으러 갑시다. 갑옷 말고 이속을 먹을까? 이속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갑옷을 맨 마지막에 먹자. 지금 막 시계바늘이랑 월계수 때문에 굳이 뭐 방어 안 챙겨도 될 듯. 이속을 챙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제 저주 130% 찍으면 진짜 애들 속도 장난 없거든. 피해 주면서 내려와 줍시다. 굳이 이제 경험치 따로 안 챙겨도 되고 범위 먹기 전까지는. 이런 골렘류들이 넉백이 잘 안 통하더라. 넉백 저항이 살짝 있는데. 살짝 뒤로 뺐다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두 개 골. 다 왔다 다 왔다. 날개 먹고 범위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와 미쳤어. 깨겠는데? 15분인데 이 정도면 진짜 깨겠는데? 확실히 저주 때문에 레벨업이 되게 빨리 됐다. 아니 황금상자 뜬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운이 너무 좋았다. 초장부터 황금상자 떠버려서. 여기 날개 있네요. 애들이 막 날개를 지키는데 안 되지 안 되지. 시계바늘 앞에서 안 되지. 이제 범위 먹으러 갑시다. 무슨 건담 로봇같이 생긴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확실히 이속이 빠르니까 얘네들 막 틈으로 그냥 피해갈 수 있네. 시계바늘 월계수 조합은 무적이다. 애들 안 죽여도 버틸 수 있는. 이제 이 15분 버스가 시식이 면역이더라고요. 시계바늘이 안 먹히더라고. 얘네 좀 잡고 갑시다. 얘 잡고 정화자로 진화시키면 될 듯. 아 성경부터 진화되겠다. 성경 진화시키고 성경 진화 완료. 불경한 기도문 좋아요. 성경은 사실 진화하든 진화를 안하든 비슷한 것 같다. 별로 차이점을 모르겠어. 여기서 2소 무조건 2소부터 지금 저주 110%. 와우. 일부러 함정 눌러서 레벨업을 해도 되겠다. 오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요. 나에게 먹어주고. 좋아 좋아 좋아. 성경이 약간 성경 만나자가 얘네 카운터가 아닌가. 이 미노타우루스 얘네 그냥 막 튕겨져 나가는데. 여기 왼쪽에 있네 범위가. 먹어주고 나이스 굿. 이제는 레벨업해서 범위를 늘려주면 될 듯. 범위 굿. 자석 아이템을 노려볼까? 일단 위로 가서 갑옷 먹읍시다. 와 진짜 애들 속도 봐 미쳤어. 애들 돌진하는 속도가 진짜 말이 안 되네. 놀랍게도 아직 17분이라는 점. 확실히 저주 기능 생기고 나서 좀 자석 나이스 굿.
범위 먹어주고 범위 먹어주고 범위 먹어주고 오구 먹어주고 큰일 났다. 계속해서 경험치가 날아온다. 빨리 갑옷을 먹으러 가야겠는데? 이제 더 이상 랩업 할 게 없어. 어, 뭐야. 조심. 죽을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맙시다. 천천히. 거리 벌리면서 애들이랑. 돈 챙겨주고. 시계바늘 얼린 쪽으로만 이동해주자. 위험하다, 살짝. 야. 그렇지. 여기에 근처에 갑옷이 있다는데? 확실히 성경이 별로 안 좋아. 성경이란 게 뭐야? 만나자가 후반 갈수록 별로 안 좋다. 애들 그냥 이제 무시하고 오네. 애들 이제 여기 신맵은 시간 지날수록 좀 애들이 넉백 저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냥 뚫고 들어오네. 그래도 시계반의 월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죠. 오케이. 저 천천히 피가 지금 피 반피 조심하자. 죽으면 안 돼. 오 뭐야. 야 이거 맞냐 이거? 아니 게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천천히 간디 메타. 돈 먹어주고. 오 야 위험해. 피 회복해주고. 피가 조금씩 깎이니까 조심해야 할 듯. 어 상자. 데스 스파이럴. 아 정화자가 맨 마지막이야? 아 도끼. 아 그러네. 나 도끼로 시작하니까 정화자가 마지막이네. 야, 화면 너무 현란하긴 하네요. 내가 보기엔 진짜 시계바늘 좀 너프 당해야 할 듯? 시계바늘을 너프하고 뭔가 그런 생존템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아 시계바늘이 진짜 좋다. 이거 시계바늘 아니었으면 그냥 죽었죠? 피 회복해주고, 아, 돈 먹어주고. 아, 이제 좀 여유롭다. 지금 거의 다 풀업이고, 성수만 진화시켜주면 될 듯. 이제 가만히 있어줍시다. 거의 풀감이랑 지속시간 때문에, 그 성수가 무한지속이네요, 무한지속. 괜찮은데? 노가리 풀어도 되겠는데? 이런 애들은 뚫고 들어온다는 거. 하지만 뚫고 들어와도 시계바늘 앞에선 평등하다는 거. 나이스 컷. 마지막 진화 정화자. 정화자가 완성된 순간 게임은 거의 뭐. 와 이거지 영역 전개. 진짜 마늘도 약간 상향을 받아야 되는 그런 템이 아닌가 싶네. 근데 마늘을 어떻게 상향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엔 마늘 말고 마늘 진화형 영혼 포식자를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영혼 포식자를 뭐 틱 주기를 짧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혼 포식자 안에서는 뭐 버, 그 애들 이동 속도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바꿔야 할 듯. 일단 버팁시다. 근데 이거 제 생각엔 29분부터는 애들 막 성경책 뚫고 들어오거든. 그때부터는 살짝 위험할 수도. 성수가 좀 너무 OP라서 요즘 거의 클리어한 영상 보면 성수는 무조건 들어갔는데. 물론 저는 성수 안 쓰려고 오방성 쓰고 그러는데. 성수가 진짜 좋다. 아! 매우 좋은 아이디어네요. 썸네일 각으로 데미지 꺼주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아니, 시청자가 이제 스트리머보다 더욱더 썸네일 각을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해주시면 나도 이제 까먹고 있던 거 막 기억난단 말이야. 얘네 약간 좀 멋있게 생겼다. 얘네 보라색 있잖아. 에반게리온 생각나고 그러네. 다 죽었네. 와, 보스가 있었네? 얘네가 이제 살아있는 갑옷이죠? 얘네를 잡아야 뭐 업적 해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퍼 모드인가? 하여튼 뭐 해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리빙 아머입니다. 살아있는 갑옷. 그리고 좀 렉 걸리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뭐야, 시각 효과랑 데미지 표시 끄면은 프레임 드랍 살짝 사라지는데? 데미지만 껐을 뿐인데도 렉이 좀 풀렸다. 좋다 좋다. 치킨들이 나오기 시작. 근데 성수 못 뚫쳐? 이 애들 여기 다가오면서 가루로 변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하냐? 뭔가 압도적 힘? 그런 느낌? 이게 그냥 방심할 수 없어요. 29분부터 진짜 시작이거든. 29분에서는 이제 애들이 성수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거든. 노업 유령? 저주 노업 유령? 가능할걸요? 사실 시계 바늘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번에 깨지 않았나? 노업 저주 유령? 제가 유튜브 영상은 안 올렸는데. 아니다. 깼는데 AI 노가리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 그 게임하면서 너무 노가리, AI에 관한 노가리를 많이 해서 그거는 이제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만드는 중, 노가리 영상을. 아주 좋구만. 편안하구만. 애들 아예 못 다가오는 압도적 힘. 그래, 이런 뱀파이어 세계가 돌아가면은 이런 힘 앞에 굴복해야지. 몬스터들도 순수 힘으로만 평가받는 그런 세상. 힘이 권력이자 곧 명예인. 힘만 있으면 어느 기사단의 그 대장이 될 수 있는. 별로 안 남았네요. 미노타우루스랑 개구리도 성수에게는 안 된다. 얘 막 크기 보면 보스급 몬스터인 것 같은데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힘들다. 이제 골렘이 뚫고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시계바늘, 예, 시계바늘 앞이 무적이다. 와, 애들 막 뚫고 들어오는데 쉴드가 까이는 건지 안 까이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 사실 움직여도 깰 수 있음. 이렇게 움직여도 애들 저를 못 때려요. 시계바늘 때문에. 이 간디메타가 사기라. 야, 레벨을 얼마나 넘겨? 시계바늘은 뭐다? 카미다. 신이다. 타임 스톱을 한번 해주고 경험치를 다 먹어주면서. 아까우니까. 골렘 때문에 맵이 잘 안 보여. 컷! 아, 좋네요. 예.
예, 죽읍시다. 아,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사신 한 마리로는 안 죽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한 사신 두 마리는 나와야. 그래야 죽을 듯? 맞아. 시계바늘 단점이 있다면? 다 깨도 죽기가 힘들다. 사신 나왔을 때 이거 밟으면 함정 발동하나? 오, 발동하네? 어. 함정은 그냥 클리어했든 안했든 발동하는구나. 두 마리 나왔고. 이러면 이제 죽을만 하죠? 두 마리면은. 죽어야 되는데. 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못 죽여. 사실은 이렇게 허약해도 되는 거냐고. 뭔 씨.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맞냐고, 얘네. 이제 죽을 듯?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아. 아, 부활 한 번 더 있네. 이러다 진짜 사신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 거보다 사신이 먼저 죽겠는데? 야야, 적당해야지. 언제까지 버텨? 사신 세 마리? 흐. 뭔 이게 뭐지? 어허, 이게 좀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우트를 찍는데. 왜 안 죽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죽겠다. 이렇게 해서, 아. 야, 네 마리 나오겠는데? 아니, 이거 저주 130% 맞아? 저주 130%라는 거, 놀랍게도. 어허, 네 마리 나오겠는데요. 네 마리면 진짜 죽겠다. 이건 못 버티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컴플릿. 라마로 이제 저주 130% 찍어서 신맵 하이퍼모드 풀저주 클리어 해보기 한번 해봤습니다. 정화자가 진짜 좋고 시계바늘이 진짜 사기다. 만나자도 딜 은근 잘 넣었네. 근데 DPS가 좀 낮아. 그냥 오래 사용해서 딜 많이 넣은 거고. DPS는 도끼보다 낫다는 거. 성경은 그냥 뭐 딜을 못 넣는다고 봐야 되고. 시계바늘 월계수가 진짜 사기다. 사신 4마리까지 버티는. 그리고 정화자 DPS 미쳤죠?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더 알찬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유바.